이 신부님은 몇 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 계셔서 제가 뒤에서 얼마나 무릎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저 사제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묵상했었어요. 빵다식 4일째. 오늘은 날씨도 춥지만 몸에 한기가 오고 엄청 추워서 장갑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. 춥고 떨리고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기도했는데 몸도 나른하고 명연현상인 것 같아요. 그러나 맨 마지막에 앞으로의 모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공포에 떨 필요도 없이 오로지 성모님 안에 작은 아기로 남아있는 것, 내가 나의 가족관계, 인간관계, 본당, 나라, 모든 단체와 또 모든 모임과 모든 환경과 물건과 재산과 나의 소유와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성모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이 현순간 당신의 작은 아기로 품에 안겨 있는 것, 침묵하면서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, 기도하는 것,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아이라는 것, 그리고 나의 결점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 의탁할 수 있는 오히려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. 긴 시간 졸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마무리를 해주셔서 항상 엄마가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으신다는 거 쓰다듬고 쓰다듬고 마지막에 정신 차리게 해서 내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거룩한 사순절 일주일 첫 미사 가려고 해요. 엄마가 첫 미사, 첫 영성체 때 기다리고 싶으실 것 같아서 빨리 엄마한테 달려가요. 배도 고프고요.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어린이 미사도 드릴 거예요. 어제 밤내 몸이 추웠고 또제 마음도 약간의 실망과 또 안타까움, 또 미움과 연민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지만 따뜻한 영적인 친구들과의 대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엄마가 끓여주시는 맛있는 수프를 먹으러 가요. 그래서 다시 새 기운을 다 차리고 엄마가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용서하고 새롭게 새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게요. 새 밥상으로 새 눈으로 형제를 이웃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할게요. 단 기대하지 않고 먼저 내 자신이 늘 엄마의 눈으로 충만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 시작할게요. 요이 땅. 미사 시간에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 대신 동정마루의 축복을 보냅니다 하고 떠오를 때마다 바쳐드렸고,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복 대신 동정마루의 축복을 빕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께 바쳐드리고 바쳐드리고, 제가 상처 주고 받은 것을 바쳐드리고 바쳐드리고, 제 안에서 얄밉고 미움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쳐드리고 또 바쳐드리는, 그것이 제가 드린 봉헌 예물 작은 것보다 더큰 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. 엄마께 오늘 그 예물을 드립니다. 아멘. 이제서 엄마 앞에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좀 앉아봅니다. 다음 미사 기다리면서 이제서 엄마 앞에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앉아봐요. 항상 술로 오면 여기에 여유 있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었죠. 이제서 저도 엄마 앞에 앉아서 빵이랑 따뜻한 물 먹으면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고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당으로 몰려옵니다. 이날은 크로아티아에서도 오고 주일 마당까지 꽉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. 엄마가 차려주시는 이 밥상이 왜 이렇게 맛있죠? 감사해요, 엄마. 최고이고요. 달러를 슈퍼에서 바꾸면 너무너무나 헐값에 줘가지고 여기 와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여기가 터미널인데
터미널에 갯바위 버스에도 이제는 버스 시간표가 안 나오는 거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버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카페인데 여기 들어가서 카푸치노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. 그렇지만 참아야지. 40일 뒤로 예수님 그때 저랑 커피 한잔 해요. 꼭 사주세요. 예수님은 영적 장애인들, 엄마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영적 장애인들만 메주고리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. 아 참 저기가 선물방 되게 싼 데인데 저 옆에 성당 바로 옆에 저기 보이는 저곳이 제일 성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. 저기 회색깔 차가 서 있고 2층 기와집 같이 돼 있는데 거기가 성물방이에요. 성모님은 항상 가장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증과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중증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만 이곳에 부르시고 또 그들만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엄마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. 여기 제 친구예요. 제가 엄마나 5분만 재워주세요. 그러면 5분 재워주고 엄마나 10분만 잘게요. 그러면 10분 있다가 정확하게 깨워주세요. 지금도 아침에 너무 춥고 손이 고파서 안 녹아서 5분만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푹 이부자리에서 잠가처럼 푹 잤어요. 고맙습니다 엄마.